부럽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선박사 김정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하나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고양이인데요. 자, 정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럴싸하죠? 자, 근데 풍선을 보시면 빨간색이 들어갔는데 왜 풍선 하나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건 그냥 짜투리 풍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풍선들 끝을 사용해서 그냥 목에 달아주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따로 풍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풍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흰색 풍선 하나만 들어갈 거고요. 자, 풍선을 준비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풍선을 불어 놨고요. 약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었습니다. 자, 우선 3cm 방울 두 개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방울을 겹고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방울도 겹고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 3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15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접어줍니다. 자, 요게 만들었던 3cm 방울을 사이에 끼워주세요. 고양이의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 3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겹고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앞다리와 뒷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다리와 뒷다리 여러분들이 길쭉길쭉하게 만들시든 아니면 짧게 만드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10cm 정도 방울을 만들겠습니다. 자, 10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잠궈 주시고요. 또 10cm 방울 한 개, 그리고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같이 잠가 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요 엉덩이 부분에 3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겹고기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단순하게 3cm 그리고 10cm로 거의 통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짜투리 풍선 하나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얘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목 부분에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자,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여기에 눈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은 요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그리셔도 됩니다. 코, 입, 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고양이 만들기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죠? 자, 하지만 거기도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어떻게 그려주시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성격과 고양이의 표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저는 눈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그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자,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 잘 몰랐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어린아이한테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꼬리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 환하는 고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신다면 고양이 꼬리 위치는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아래를 향하게 하셔도 되고요. 위를 향하게 하셔도 되고 꼬리를 더 짧게 하셔도 됩니다. 자, 고양이의 특징 단순하죠? 그냥 얼굴에 있고요. 그리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면 됩니다. 팔다리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